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오늘 진짜 ASMR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옛날 동닭 5마리. 옛날 동닭 5마리 생맥주 주병 소스 끝. 먹어봅시다. 네, 곱들을 포착하고 있어요. 아, 얘네 지금 기합받고 있어요. 이게 옛날 동닭, 옛날 동닭만의 그게 있어요. 알죠? 응. 옛날 동닭 맛있는 거. 이것도 싸. 응, 싸. 세 마리에 10,000원. 응. 맛있다. 이거 역대급으로 쉬운데? 응. 다섯 마리 싹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능할지. 이 정도면 1인 3단은 하잖아. 맛있는 집이네. 그래? 그럼 우리 파트를 정할래? 뭔 파트? 내가 닭살을 다 먹을 테니까. 너가 닭가슴살 다 먹을래? 저번에 이거 내장 한번 먹었다가 사람들이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독성 있대? 뼈가 먹습니다. 치킨은 어떻게 해서 먹어서 먹어도 안 질리고 맛있을까? 맞아. 나는 닭다리도 맛있는데 허벅지 살 있죠? 그게 진짜 맛있어. 부드러운 거? 어. 그 맛있지. 한 마리씩 먹고 간 소스 찍어 먹자. 아, 저는 근데 허벅지 살이 어디예요? 옆에는 여기. 아, 여기? 여기? 좀 날개 있는데도. 날개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여기? 닭다리 붙어 있는 거. 아, 요거, 요거, 요거. 네, 치킨 시키면 8조각으로 나와요. 날개 2개, 다리 2개, 가슴살 2개, 허벅지 2개. 아, 그래? 응. 나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먹었네, 여태까지. 허벅지 살이 부드러워. 오늘은 여러분들 민지 PD 못 보시겠는데요? 그니까. 오, 감 좋아. 아, 근데 닭가슴살 뻑뻑하다. 일단 나중에 왜 닭가슴살 먹지 말자. 쑥쑥 먹어. 배부를 때 김민지 주게. 아. 인정? 다 다이어트는 잘하고 있어요, 요즘? 유지 잘하고 있어요? 유유 왔지? 어제 추석이었잖아요. 응. 저 한 1kg 쪘어요. 매콤하다. 응. 맛있네. 옛날 동작은 좀 맛 차이가 좀 있어. 여기는 좀 맛있는 것 같아. 그렇게 구워주는 데랑 튀겨주는 옛날 튀김 거 튀겨주는 데도 있더라.
난 튀긴 게 확실히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나도. 나도 국내보다 내내가 더 좋아. 메뉴마다 다르긴 한데 후라이드만 따지면 군과 가끔? 응. 오늘처럼? 응. 가끔 먹으면 맛있다. 맛있네. 뻑살은 민지 PD가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남겨놓고 이가복수라는 거지, 이거. 응. 그 맛있어, 부드럽고. 사람이 작곡인 이렇게 먹으면서 개구리는 못 먹는 게 어이 없어. 맛 똑같은데? 응. 저희도 못 먹었다네. 맛 진짜 비슷하다 하더라. 나 이거 근데 허벅지살 맛있네. 그치. 그게 너가 맨날 치는 부드러운 살일 거야. 난 뭔지도 몰라. 난 뻑살 부드러운 살 이렇게 부르다니. 뻑살 가슴살. 뻑살이 더 커. 약간. 아. 스노우윈이나 이런 거 시키면 똑같이 해갖고 구분할 줄 어렵잖아. 아, 아야. 그거는 여덟 조각을 안 내. 더 내니까 조각을. 아, 그래? 응. 오렌지치킨은 그냥 여덟 조각 내거든. 너 그럼 알아? 딱 보면? 응. 여덟 개,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 가슴살 두 개, 허벅지살 두 개. 그럼 너 뻑살 좋아? 부드러운 게 좋아? 부드러운 게 좋지. 뻑살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뻑살도 나는 싫어하는 편은 아니야. 난 뻑살 먹으면 아까워. 배불러가지고? 어, 배 차는 게 너무 싫어. 맛있는 걸 배 치우려고 치킨 시켰는데. 약간 달걀 노른자 좋아하는 느낌? 순대 간 좋아하는 느낌으로 좋아하는 거야. 닭가슴살. 뭔지 알겠지? 약간 뻑뻑함을 즐기는 거? 그냥 그것만 있을 때 먹진 않는데. 그치. 그냥 그거 먹으면 같이 먹기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 마리 날개 부분을 싹 빼면 이렇게 뻑살이 오지게 딱 나오네. 이거 민지 거? 여러분들 목이 진짜 살이 부드러워요. 잘 모르시죠? 네. 목? 네. 살이 얼마 없는데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어제까지 추석이었잖아요. 네. 조지게 먹었죠. 근황 조지게 먹었다요? 네, 조지게 먹었어요. 저는 진짜 한 게 없어요. 먹은 것밖에 없어요. 뭐 먹었어요? 그냥 닥친 대로. 나 이거 왜 이렇게 회가 땡기는 거야? 회? 응. 회 맛을 알았나 보다. 아니야, 맛은 몰라. 초장 맛을 먹어요? 어. 뭔가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잖아, 뭔가. 회합시다, 회. 응? 회합시다. 좋다. 그때 우리 허스키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숙성회. 숙성회는 뭐야? 약간 생으로 잡은 건 아니고. 좀 삭힌 거야? 삭힌. 숙성시킨 거지? 좀 다르지?
섞인 건 약간 아예 섞이는 거고 일부러. 아, 다른 뭐야? 한 마리 죽다. 나도 닭가슴살 빼고 닭가슴살 이렇게 좀 남기고 한 마리 뚝딱. 맥주 한번 따볼까? 응.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 내가 너무 잘 따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어쩔 수 없어. 허망 따라져? 안 날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어 나네? 이게 거품이 많아. 오! 먹어봐. 어우 준다. 나자. 아, 험하겠다니까 소리는 나는데 거품이 반이야. 우와. 야 왜 이렇게 맛있니? 우와. 우와 준다. 치맥. 자 다음 치킨 고. 고고. 소스 한씩 깝시다. 깔끔하게. 당신은 그, 무슨 맛 갈 거예요? 매운 치킨 아 매운 이게 뭐야? 예. 옛날 통닭 시키면 꼭 거기 이걸 팔더라고요. 어 맞아. 그 시장에서 파는 거잖아 이거 거의. 그거 차에서 그거 알아요? 치킨 그거 파는 거? 그거 뭔지 알죠? 그 막 바베큐 돌아가는 거. 네 맞아. 그게 비둘기 고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괴담 아닐까요? 비둘기 옛날에 잡아먹고 그랬는데. 근데 아저씨들이 비둘기 먹으면 죽어 우리. 그래? 병균 존나 많아 그 새끼들. 그거 알아요? 참새가 요즘 없어졌어요. 왜? 안 보이잖아요, 길에? 아니? 참새 봐요? 어. 나 한 번 봤지. 시력 안 좋아졌나 보지. 자, 다음 고. 응. 이렇게 바늘 쪼개요. 와, 너무 맛있다는데. 반갈죽? 이게 너 말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낫네. 다리를 호흡살자랑 같이 때려 먹는 게 낫네. 그 편의점 닭다리는 다 붙어 있잖아요. 알지? 아, 그러네. 닭을 1년에 몇 마리나 먹을까? 나? 응. 난 진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 150마리 먹나? 150마리는 너무 많고, 그럼 3일 한 번씩 시킨다, 이틀 한 번씩 시킨다는 건데? 그럴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시키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한 마리? 두 마리? 평균? 한 달에 네 마리. 1년에 48마리. 한 달에 한 5마리 타봐야지. 대략. 한 달에 5마리, 1년에 60마리. 많이 먹네. 민준님 어디 가심? 몰라. 확실히 특유의 그 매콤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킨에 항상 약간 그 썬더 치킨 아니죠? 썬더 치킨 존 맛있지. 그 매콤한 맛 비슷한 맛. 그 옛날 통닭은 이렇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넌 백숙 좋아하냐, 백숙? 나 백숙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거 맛있네. 겨자 소스 맛나요. 백숙 맛있지. 거기 맛있잖아, 내가 들어갔는데. 종로, 종로. 삼계탕? 어. 삼계탕이랑 백숙이랑 다른 거야?
그러게. 비슷한데. 똑같은 건데. 보통 1인분으로 나오면 삼계탕에 나오고 크게 나오면 이게 하잖아. 근데 왜 삼계탕에 나래? 그런 차이 아니야? 빨간장국이랑 감자탕 차이처럼. 그런가? 근데 가면은 뼈장국은 싼데 감자탕은 존나 비싸잖아. 소자가 막 3만원이나 25,000원이나 왜 먹어? 몰라. 미스터리. 와, 저는 껍질이 너무 맛있어요.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려고 먹는 건지 껍질을 먹으려고 먹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바삭바삭 껍질보다 그 그냥 너무 익혔어. 부드러운 거? 응, 드리킨 껍질도 맛있어. 난 뭐든 약간 드리켜 맛있는 것 같아. 삼겹살도 그렇고. 이건 진짜 아무 말 내담치네요. 아, 야, 근데 왜 감자탕 먹냐? 진짜 감자라는 게 우리가 아는 감자가 아니래 뜻이. 그래? 감자라는 게 어떤 고기 부위명인가? 아, 그래? 뼈 이름인가? 감자뼈? 아, 그래? 응, 그렇다고 나 알고 있어. 아니, 왜 감자탕, 왜 감자탕을 왜 먹지? 저 호기심 성년이야? 아, 존나 궁금하네. 삼계탕이랑 밥 백숙의 차이도 궁금하고.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 아시는 분? 모르는 걸까, 못 들은 걸까, 들었는데 무시하는 걸까? 둘 중 하나인데? 3번.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 아시는 분? 인터넷 써보자, 이따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인공호흡 할 때 길에서 심장박동 하는 거 있잖아요. CPR? 네. 네. 할 때 거기 아저씨 이렇게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되잖아. 119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한대. 군중심리.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군대에서. 거기 아저씨 예비군 가면 존나 웃겨. 거기 아저씨 이런 시켜. 거기 아저씨 빨간 모자 쓴 아저씨 이렇게 명확하게. 저렇게 지명을 하네. 지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일 안 하고 있는 승유 씨 이렇게 맥주 보고 있는 승유 씨 이러시고. 왜 너 무서우니까 나한테 시키냐? 안 무서워요. 아, 나만 배부른가? 배불다고? 뭐 먹었냐? 배불러요? 왜 배불러? 너가 이걸 많이 먹었나 보네. 오늘 안 먹었어. 아, 맥주 마셔서 반갑다. 맥주 내가 더 먹었는데? 아, 나 맥주 먹으면 속이 더 부르지. 우순 씨, 뼈장국 좋아해요? 네. 왜 뼈장국 먹으라면 감자탕을 왜 시켜요? 뼈장국 시키면 훨씬 많잖아요, 양이. 감자탕은 적고 비싸고. 아니, 뼈장국 있잖아요, 사발로 나오는 거. 근데 감자탕도 있잖아요. 감자탕의 양이 뼈장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소짜 이렇게.
예? 두 개가 맛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회장품이랑 반대편이 똑같은 거라고요? 예. 고기가 좀 다른가? 회장품이랑 반대편 맛이 아예 다르잖아요. 아예? 뭔 소리야 저 사람? 다른가? 백수 좀 더. 아니에요. 그럼 왜 뼈해장탕이라고요? 뼈감자탕이라고 하죠. 뼈해장탕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죠? 은수씨. 네. 백숙이랑 삼계탕이랑 뭐가 달라요? 백숙은 할머니가 해준 거고. 자기도 말하고 웃는다. 백숙은 할머니가 해준 거. 삼계탕은 누가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백숙 전문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할머니가 파는 거예요? 몰라요, 엄마. 70세 이상 해주면 백숙이라고. 백숙이에요? 그러면 70숙이 아니고 백숙이에요? 70숙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김숙도 아니고. 영숙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현숙이도 아니고. 백숙은 내 형제 가운데서 마지막. 예, 알았어요. 근데 진짜 얘기해 주세요. 왜요? 우순 씨 왜요? 네? 왜요? 주는 대로 먹으라고요? 뼈해장국과 감자탕은요? 닭백숙은 닭을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분장해서 대장을 빼고 좀 삶은 음식. 네. 삼계탕은 어린 해탕에다가 인삼 대추 찹쌀을 넣은 보양 음식. 대추 찹쌀이 있으면 삼계탕이네. 없으면 백숙이고.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닭의 크기에 따라서. 왜요? 연계를 그럼 백숙이랄걸요? 네. 백숙이 연계. 네. 제가 알아요. 아니지. 아니야. 큰 맞아. 닭을 백숙이라 하잖아. 아니야. 연계를 백숙이라 해.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 연계 백숙. 워. 아, 연계를 만든 백숙이 있는 거고. 사실 나도 몰라. 근데 영계가 영어 영 되냐? 아니겠지? 아 괜히 일부러. 아 여기 소스가 묻었어. 아 짜증나. 아 발라 먹어. 아 발라 먹어. 안 먹어. 민지 진짜. 민지 씨. 민지 씨. 아, 괜히 한번 못 눈 척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고 계시면서. 민지 씨! 맞죠? 응. 아니, 배. 뭐예요? 왜 그것만 줘? 그걸 줘요? 아, 형님 봐. 여기 뭐. 찍었으니까. 더 주워줄까? 먹으면 뭐 말해줄 거야? 아니. 뭘 말해줘? 영상에서 어떻게. 아니야, 장난이야. 진짜 그냥 얘가 준 거야, 우리 스타 케이. 야, 니가 빵 걸려, 없어 먹어. 양심 있냐? 안 먹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냥 먹어봐. 아, 싫어. 아, 그래야 그림이 나와. 아, 싫어. 아, 한 개만 먹어, 제발. 그러면. 한 개만. 오빠 먹어, 그러면. 한 개만. 오빠가 반 먹으면 내가 이제. 나도 먹을 수가 없어. 뭔데, 이게? 기동이 판에 묻은 소스를 여기에 붙여. 소스가 묻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아. 자, 널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어. 자 먹어야 이거. 왜 다 가슴살이야? 아니야. 너가 좋아하잖아. 넌 뻑살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 다리 좋아하는데. 너, 다리는 없어. 너 가슴 좋아하잖아. 내가 여잔데 가슴 왜 좋아해? 야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의미로 얘기해야 돼? 너 부를 거 알고 있었지? 하다가 준비하고 있었지, 그래서.
약간인데 오늘 그냥 먹방 힘들다 그래서 사장. 이걸 다 먹어야 가슴 다리를 먹을 수 있어. 이거 다리 주면 이거 먹. 이렇게 준다.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먹으면 이거 안 먹지. 일단 다 먹어 그러면. 그럼. 아 그럼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그다음 거 줘. 나 가슴살 싫어해.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먹어. 아 말 더럽게 맞네 진짜. 씨. 어? 가슴살 싫어. 아니 이거 먹으라고 뭐. 그냥. 어떻게 오빠 가슴살 좋아하잖아. 나 언제 좋아해? 맨날 가슴 먹잖아. 머리 좀 이상하다. 맨날 가슴살 먹잖아. 아 그거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거 먹어. 아 왜 나 준다면서 먹어요. 맛있어 미안하다. 아. 와 근데 보기만 해도 뻑뻑하다 이거. 응 맛없다. 아 근데 말투 은근슬쩍 이렇게 귀여운 척해요? 평소에 응 맞답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에? 인정하시죠 방금 거 살짝 인정하시죠. 지금 이 와중에도 귀여운 척해. 아 그게 짜증나. 귀여운 척하지 마세요 저기요. 와 가슴살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저건 샐러드 먹어도. 이건 또 우리 전에 저랑 똑같이 지금 PD들이 굶고 있거든요. 필바사들이시죠? 네. 걔 칼바사 아니면 필바사인 거 알아? 몰랐어. 계속 칼바사 하고 있죠? 응.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드시네. 근데 이건 진짜 못 먹겠다. 저 여러분 저희 이렇게 이게 다예요? 네. 저희 그냥 떠들다가 먹을 거 설명도 없이. 근데 이거 막 먹는 거에 좀 집중해 줬다는 말이 많던데 댓글에. 근데 재밌게 보는 사람도 많아서 오늘 떠들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옛날 통닭 다섯 마리 먹방 해봤는데 가슴살이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네.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이거 우리 가족들. 가족도 굶고 있으니까. 지금 쫄쫄 굶고 있으니까 아, 이제 남은 건 좀 주고 억지로 먹는 모습 여러분들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또 먹었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